입에다가 불타시금을 드릴게요. 블로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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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인스핀 잘 한번 형태를 보실까요? 일단 네, 인스핀은 일단 90도짜리가 있어요. 그래서 슬로우 킥킥 슬로우 킥킥 슬로우 킥킥 슬로우 킥킥 슬로우 킥킥 슬로우 킥킥 예 슬로우 킥킥 예 내추럴 방향으로 예 보시면 돼요. 90도로 슬로우 킥킥 슬로우 킥킥 이런 방으로 이렇게 90도로 제자리에서 이렇게 도는 것도 있고 180도로 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어요.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 이렇게 왼쪽 90도로 하다가 90도로 하시다가 자 이제 슬로우 킥킥 슬로우 킥킥 슬로우 킥킥 슬로우 킥킥 슬로우 킥킥 이렇게 180도로도 하고 90도하고 180도 두 가지를 배우겠습니다. 자, 남자 스텝부터 먼저 배울게요. 남자는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오른발서부터 슬로우 대각선 이거 포워드 체징이 돼요. 이거 이 원리가요. 뭐 항상 브루스 할 때마다 브루스는 발로 치는 게 아니고요. 자, 원리가 자 몸이 이렇게 예, 프레임이 포워드 체중 네, 디포워드 체중이라는 거는 앞발에 체중이 있으셔야 돼요. 앞발에 내 발등 위에 내 가슴이 이렇게 있는 듯한 그러니까 예, 포워드 체중, 앞체중 체중이 중요해요. 체중 이동이 중요해요. 그리고 슬로우 그 다음에 이제 45도에서 퀵퀵 예, 그래서 90도를 했어요. 슬로우 45도 퀵퀵 45도에서 90도를 했어요. 요번에는 백워드 뒤로 또 45도 백워드 이거를 옆으로 가시면 안 돼요. 단지 뒤인데 내가 몸을 45도 튼 거야. 백워드 스텝 하고 또 킥킥 하면서 90도 맞아보고 네. 그 다음에 또 45도 전진하면서 또 예. 45도 전진 45도 돌면서 전진 그리고 또 45도 또 회전하면서 퀵퀵 45도씩 슬로우 45도 킥킥 45도 그렇게 하면 이제 90도씩이 딱딱 떨어져요. 45도 하면은 90도죠. 다시 보여드릴게요. 이때 분명히 옆으로 가시면 안 돼요. 이건 분명히 백워드예요. 뒤로 뒤인데 내가 몸만 틀었어. 이해 가시나요? 네. 이게 대부분 이게 왜 발로만 외우다 보면 몸을 이게 제가 뭐 제 영상은 다른 영상에 비해서 몸을 많이 쓰시라고 그래요. 왜 발은 그냥 발만 해갖고는 이거는 100% 출 수가 없는 춤이에요. 발만 해갖고는 몸의 회전량 프레임하고 몸의 회전량이 있고
꺼도 빼고도 체중을 움직여야지만 예, 출 수 있는 춤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다 성공하시길 바라거든요. 여러분들이 집에서 배우시더라도 다 성공할 수 있는 포인트가 내 몸이 몸을 쓸 수 있지 않아요. 몸하고 어깨 각도. 예, 그것 때문에 참 그거를 참 안타까워요. 말씀드리기가. 그거를 알면 좋은데. 또 다시 한번 빼거든데 뒤인데 내 몸을 틀었어. 돌렸어요. 그러니까 뒤에서 내 몸을 돌리신 거예요. 이걸 착각해서 옆으로 자꾸 옆으로 가시면 안 돼요. 내 몸에서 뒤인데 몸을 이렇게 돌렸어요. 그 다음에 또 45도에서 퀵퀵 또 앞 45도 회전하면서 갔고 앞으로 간 거예요. 옆으로 간 거 아니에요. 앞으로 간 거예요. 근데 내 몸을 돌렸어요. 그리고 마지막 45도를 퀵퀵 하면서 마지막 또 퀵퀵 돌리시고 또 내 몸을 후진 빼거든 여자를 막 땡겨 왔다 밀고 갔다 땡겨 왔다 밀고 갔다 이런 에너지가 있어요. 이거는 움직일 수 있는 춤이에요. 이거는 발만 뭐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몸을 안 쓰고 발만 왔다 하면은 절대 불가능한 춤이라고. 또 이번에는 뒤로 내 몸을 빼고도 45도 회전 휙휙 예 또 몸이 전진 몸이 앞으로 가면서 슬로우 휙휙 슬로우 키키 쉬운 거여도 이게 뭐 왜 쉬운 거였는데 왜 안 되나 그런 거가 다 여기에 숨어 있어요. 자 이제 먼저 한번 예비부 한번 하고 이제 시작하겠습니다. 자 전진 45도 또 키키 또 남자 기준으로 카운트 하겠습니다. 후진 그리고 또 키키 또 전진 그리고 키키 한 번씩 보여드릴게요. 후진 그리고 킥킥 전진했을 때 45도만 돌았다가 킥킥하면서 45도 또 남자가 후진하면서 여자 데리고 와서 또 킥킥 이거를 구분 동작으로 할 수도 있어야 돼요. 뭐 애웠다고 그냥 애운 대로 스피드 내지 마시고 한 발씩 내가 한 발을 여성을 45도로 틀게 했습니다. 여성을 45도로 틀고 그 다음에 또 돌리면서 킥킥 또 여성을 45도로 데리고 오면서 또 돌면서 킥킥 여성을 45도 돌렸다가 또 마지막 킥킥 하면서 또 45도 또 45도 후진 또 킥킥 하면서 45도 전진 45도 또 45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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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각도도 알으셔야 되고 전진 후진 하시는 몸도 알으셔야 되고 전진 킥킥 45도 45도 45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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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5도. 이렇게 구분 원리를 알아셔야 돼요. 근데 180도 했을 때 내 마음대로 이렇게 각도를 어느 정도 내가 정해놓고 가는 거예요. 슬로우, 킥, 킥, 슬로우. 내가 가운데로 여자를 밀고 당기는 거야. 여자를 가운데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기고 밀 때는 밀어주고 당길 때는 거꾸로 당겨야 돼요. 이거 예. 여자가 내가 남자의 각도를 아는 게 아니라 당길 때는 이쪽 오른손을 많이 써줘야 돼. 이런 거 이거 오른손에 신고 쳐 오른손 손바닥으로 당기고 밀고 당기고 밀 때 몸으로 밀고 당길 때는 이쪽 오른손 프레임으로 해야 돼. 손으로 밀고 아 이거 프레임으로 몸과 손 네, 몸으로 밀고 손으로 당기고 기 어렵죠? 재밌죠? 슬로우 기 재밌어요. 그래서 숨이 차. 자, 이게 마무리는 슬로우 그다음에 이제 마무리하시는 거예요.